용약하여라 하늘나라 천사들 무리 환호하여라 천상의 거룩한 영들아 구원의 우렁찬 나팔소리 선포하여라 위대한 임금의 승리 땅도 기뻐하여라 찬란한 광채 너를 비춘다 영원하신 임금의 눈부신 광채로 이 세상에 온갖 어둠 모두 사라져버렸네 기뻐하여라 어머니인 교회 부활하신 주님 빛이 가득한 교회 백성의 드높은 찬양 노래 이 성당에서 울려 퍼진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리리라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으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와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소리 높여 찬양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옵니다. 외아드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영원하신 아버지께 아담의 빚을 갚으시고 거룩한 피로 옛죄를 씻으셨나이다. 이 파스카 축제에서 참된 어린 양 죽임을 당하시어 문설주의 바른 피로 당신 피로 우리를 구원하셨나이다. 이 밤에 주님께서는 우리 조상 이스라엘의 자손을 이집트에서 불러내시어 홍해를 마른 발로 건너게 하셨나이다. 이 밤에 불기둥의 빛으로 죄악의 어둠을 몰아내셨나이다. 이 밤에 온 세상 어디서나 새 속의 악습과 죄악의 어둠에서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구하시어 은총을 다시 주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이 밤에 그리스도께서 죽음의 사슬을 끊고 부활하시어 저승에서 승리하여 오르셨나이다. 오호호 놀라워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자비 오 크시어라 우리에게 베푸신 주님의 사랑
종을 속량하시려 아들을 내어주셨네. 오, 참으로 필요했네. 아담이 지은 죄, 그리스도의 죽음이 그 죄를 없애셨네. 오, 복된 탓이여라. 그 탓으로 위대한 구세주를 얻게 되었네. 이 밤은 거룩한 이므로 모든 죄악을 몰아내고 모든 허물을 씻어주네. 죄인들에게 깨끗함을 돌려주고 슬퍼하는 이들에게 기쁨을 찾아주네. 오호호, 참으로 복된 밤, 하늘이 땅과 만나고 하느님이 사람과 결합된 밤. 거룩하신 아버지, 이 은총의 밤에 찬미의 저녁 제사를 받으소서. 거룩한 교회는 벌들이 만든 이 초를 봉사자의 손으로 장엄하게 바치며 아버지께 이 제사를 봉헌하나이다.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봉헌하는 이 촛불이 이 밤의 어둠을 물리치며 끊임없이 타오르게 하소서. 주님, 이 촛불을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들이시어 밤하늘에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이 불꽃 샛별보다 빛나게 하소서. 결코 질 줄 모르는 빛나는 별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의 아들 그리스도님, 저승에서 부활하시어 온 인류를 밝게 비추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촛불을 끄시고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전례가 시작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야 예식을 장엄하게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파스카 성회에서 하시는 하느님의 말씀을 조용한 마음으로 들읍시다. 하느님께서 일찍이 당신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셨으며 마침내 어떻게 당신 아드님을 우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는지를 깊이 묵상합시다. 또한 파스카로 이룩한 이 구원을 우리 주 하느님께서 완성하여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며 말씀하셨다. 자식을 많이 낳고 번성하여 한 땅을 가득 채우고 지배하여라. 그리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생물을 다스려라.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제 내가 온 땅 위에서 씨를 맺는 모든 풀과 씨 있는 모든 과일나무를 너희에게 준다. 이것이 너희의 양식이 될 것이다.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땅을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게는 온갖 푸른 풀을 양식으로 준다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세례 받으신 분들은 이 앞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가운데 앞에 가운데 자리가 많으니까. 자리가 앞에 앞줄 쭉 있으니까 세례 받으신 분들 가운데로 오세요. 예. 네. 오세요. 이쪽도 쭉 채워주세요. 채워주세요. 가운데 앞에 가운데 잘 채워주세요. 세례 받으신 분들 일로 오세요. 견진 받으신 분들 다 일로 오세요. 가운데 오늘 제일 우리 그 환대할 분들이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인데 그 예수님께서 꼭 말석에 자리야 잡으면 나중에 상석에 그 앉는 오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놀라운 섭리로 저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으니 한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신 위대한 업적과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께서 파스카 제물로 희생되신 놀라운 구원을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탈출기의 말씀입니다. 그 무렵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어찌하여 나에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앞으로 나아가라고 일러라. 너는 내 지팡이를 들고 바다 위로 손을 뻗어 바다를 가르고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가게 하여라. 나는 이집트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여 너희를 뒤따라 들어가게 하겠다. 그런 다음 나는 파라오와 그의 모든 군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겠다. 내가 파라오와 그의 병거와 기병들을 쳐서 나의 영광을 드러내면 이집트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군대 앞에 서서 나아가던 하느님의 천사가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갔다. 구름 기둥도 그들 앞에서 자리를 옮겨 그들 뒤로 가 섰다. 그리하여 그것은 이집트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 사이에 자리 잡게 되었다. 그러자 그 구름이 한쪽은 어둡게 하고 다른 쪽은 밤을 밝혀주었다. 그래서 밤새도록 아무도 이쪽에서 저쪽으로 다가갈 수 없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주님께서는 밤새도록 거센 새바람으로 바닷물을 밀어내시어 바다를 마른 땅으로 만드셨다. 그리하여 바닷물이 갈라지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 들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뒤이어 이집트인들이 쫓아왔다. 파라오의 모든 말과 병거와 기병들이 그들을 따라 바다 한가운데로 들어갔다. 새벽녘에 주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에서 이집트 군대를 내려다보시고 이집트 군대를 혼란에 빠뜨리셨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이집트 병거들의 바퀴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시어 병거를 몰기 어렵게 만드셨다. 그러자 이집트인들이 이스라엘을 피해 달아나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이집트와 싸우신다 하고 말하였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바다 위로 손을 뻗어 이집트인들과 그들의 병거와 기병들 위로 물이 되돌아오게 하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뻗었다. 날이 새자 물이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그래서 도망치던 이집트인들이 물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주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을 바다 한가운데로 쳐넣으셨다. 물이 되돌아와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따라 바다로 들어선 파라오의 모든 군대의 병거와 기병들을 덮쳐버렸다. 그들 가운데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다 가운데로 마른 땅을 걸어갔다. 물은 그들 좌우에서 벽이 되어 주었다. 그날 주님께서는 이렇게 이스라엘을 이집트인들의 손에서 구해주셨고 이스라엘은 바닷가에 죽어있는 이집트인들을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스라엘은 주님께서 이집트인들에게 행사하신 큰 권능을 보았다. 그리하여 백성은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과 그분의 종 모세를 믿게 되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님께 이 노래를 불렀다.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집트에서 이루신 기적의 뜻을 세계약으로 밝혀주시어
홍해의 물이 세례의 상징이 되고 종살이에서 해방된 백성이 그리스도의 백성의 표징이 되게 하셨으니 온 인류가 하느님의 성령으로 새로 태어나 믿음으로 하느님의 백성의 은총을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아주십시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자, 목마른 자들아, 모두 물가로 오느라. 돈이 없는 자들도 와서 사 먹어라. 와서 돈 없이, 값 없이 술과 젖을 사라. 너희는 어찌하여 양식도 못 되는 것에 돈을 쓰고 배불리지도 못하는 것에 수고를 드리느냐? 들어라, 내 말을 들어라. 너희가 좋은 것을 먹고 기름진 음식을 즐기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나에게 오너라. 들어라, 너희가 살리라. 내가 너희와 영원한 계약을 맺으리니 이는 다윗에게 베푼 나의 변치 않는 자애이다. 보라, 내가 그를 민족들을 위한 증인으로 민족들의 지배자와 명령자로 만들었다.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르고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너에게 달려오리니 주 너의 하느님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그분께서 너를 영화롭게 하신 까닭이다. 만나 뵐 수 있을 때에 주님을 찾아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분을 불러라. 죄인은 제 길을, 불의한 사람은 제 생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느라. 그분께서 그를 가엾이 여기시리라. 우리 하느님께 돌아오느라. 그분께서는 너그러이 용서하신다. 내 생각은 너의 생각과 같지 않고 너의 길은 내 길과 같지 않다. 주님의 말씀이다. 하늘이 땅 위에 드높이 있듯이 내 길은 너의 길 위에, 내 생각은 너의 생각 위에 드높이 있다. 비와 눈은 하늘에서 내려와 그리로 돌아가지 않고 오히려 땅을 적시어 기름지게 하고 싹이 돋아나게 하여 씨 뿌리는 사람에게 씨앗을 주고 먹는 이에게 양식을 준다. 이처럼 내 입에서 나가는 나의 말도 나에게 헛되이 돌아오지 않고 반드시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며 내가 내린 사명을 완수하고야 만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신 하느님께서 오늘 거행하는 이 신비를 예언자들을 통하여 알려주셨으니 저희가 하느님을 충실히 섬기며 구원의 길을 걷도록 이끌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에세키엘 예언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내렸다. 사람의 아들아, 이스라엘 집안이 자기 땅에 살 때 그들은 자기들이 걸어온 길과 행실로 그 땅을 부정하게 만들었다. 그들이 그 땅에 쏟은 피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더럽히며 섬긴 우상들 때문에 나는 그들에게 내 화를 퍼부었다. 그래서 그들을 민족들 사이로 쫓아버리고 여러 나라로 흩어버렸다. 그들의 길과 행실에 따라 그들을 심판하였다. 사람들이 그들을 두고 이 자들은 주님의 백성인데 그분 땅에서 나와야만 했지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그들은 가는 곳마다 나의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 집안이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이름을 걱정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안에게 말하여라.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이스라엘 집안아, 너희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가 민족들 사이로 흩어져가 거기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 때문이다. 나는 민족들 사이에서 더럽혀진 곧 너희가 그들 사이에서 더럽힌 내 큰 이름의 거룩함을 드러내겠다. 그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에게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면 그제야 그들은 내가 주님임을 알게 될 것이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데려오고 모든 나라에서 모아다가 너희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그리고 너희에게 정결한 물을 뿌려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의 모든 부정과 모든 우상에게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겠다.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치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나는 또 너희 안에 내 영을 넣어주어 너희가 나의 규정들을 따르고 나의 법규들을 준수하여 지키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느님이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기도합시다. 영원한 빛이시며 전능하신 하느님, 놀라운 구원의 성사인 교회를 굽어보시고 영원으로부터 마련하신 인류 구원을 이루시어 넘어진 것이 일어나고 낡은 것이 새로워지며 만물의 시작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이 완전해짐을 온 세상이 보고 깨닫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하늘 높은 데서는 하느님께 영광.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부활로 이 거룩한 밤을 비추셨으니 저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깨닫고 저희의 모두 몸과 마음이 새로워져 하나님을 충실히 섬기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한 천주로 계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빕나이다. 아멘. 앉으십시오. 사도 바울의 로마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님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은 우리가 모두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모릅니까? 과연 우리는 그분의 죽음과 하나 되는 세례를 통하여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그리하여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통하여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분처럼 죽어 그분과 결합되었다면 부활 때에도 분명히 그리 될 것입니다. 우리는 압니다. 우리의 옛 인간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써 죄의 지배를 받는 몸이 소멸하여 우리가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죽은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분과 함께 살리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시어 다시는 돌아가시지 않으리라는 것을 압니다. 죽음은 더 이상 그분 위에 군림하지 못합니다. 그분께서 돌아가신 것은 죄와 관련하여 단 한 번 돌아가신 것이고 그분께서 사시는 것은 하느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 자신도 죄에서는 죽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느님을 위하여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시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할렐 Hallelujah.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산의 영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안식일이 지나고 주간 첫날이 밝아올 무렵 마리아 막달레나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러 갔다. 그런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다. 그리고 주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더니 무덤으로 다가가 돌을 옆으로 굴리고서는 그 위에 앉는 것이었다. 그의 모습은 번개 같고 옷은 눈처럼 희었다. 무덤을 경비하던 자들은 천사를 보고 두려워 떨다가 까무러쳤다.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찾는 줄을 나는 안다. 그분께서는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 말씀하신 대로 그분께서는 되살아나셨다. 와서 그분께서 누워 계셨던 곳을 보아라. 그러니 서둘러 그분의 제자들에게 가서 이렇게 일러라. 그분께서는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되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가실 터이니 여러분은 그분을 거기에서 뵙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알리는 말이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도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려 달려갔다.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마주 오시면서 그 여자들에게 평안하냐 하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다가가 엎드려 그분의 발을 붙잡고 절하였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마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레아로 가라고 전하여라. 그들은 거기에서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여합니다. 작년과 비교해서 오늘 부활 성야를 함께하면서 굉장한 위안을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보좌 신부님이 잘하는 게 음악을 잘하시잖아요. 그래서 서로 잘하는 것 같이 나눠서 하기로 이번 부활 성야는 하기로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길에 두 제자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시몬 베드로를 비롯한 몇 제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의 생업으로 돌아갈 궁리를 하고 있었고 또 유다인에게 잡힐까 봐 무서워서 예루살렘 다락방으로 피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오늘 부활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게 달라져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큰 사랑을 입었고 그 사랑 앞에 기쁨과 행복을 느꼈던 여성 제자들,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여성 제자들만이 제대로 예수님의 장례도 못 치르고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이 안쓰러워 그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새벽에 그들은 놀라운 사실을 마주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듣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경험, 기대하지 않았던 깜짝 놀랄만한 부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다 하고 가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방문하여 예수님의 시신을 확인합니다. 그런데 빈 무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과연 다시 사셨습니다. 평소 때 살아계실 때 주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내가 죽음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예언 그대로 살아난 현장을 확인한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건입니까? 바로 이때 그들도 자신도 믿을 수 없던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믿음의 여인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이 첫 부활 아침에 이 여인들이 보여준 반응이야말로 오늘 살아계신 주님 앞에 서 있는 바로 우리들의 응답일 것입니다. 이 응답은 첫 번째로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여자들은 두려워하면서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소식을 전하러 달려갔다. 여기서 두려움과 큰 기쁨으로, 이 두려움과 큰 기쁨, 이 두 가지는 공존하기 어려운 감정이지만 때로는 역설적으로 우리가 너무 믿을 수 없는 사실을 경험할 때 두려움과 큰 기쁨이 함께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전율을 느낄 만한 기쁨, 부활은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을 발견한 그런 기쁨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에 대한 해답, 부활인 것입니다. 나사렛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선포했던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은 이 죽음에 대한 완전한 해답으로 오늘 부활하신 모습으로 여성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이 부활이 참으로 사실이며 그리고 여러분과 저의 부활이 분명히 보장된 사실이라면 우리는 정말 기뻐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단지 우리가 죽음 이후에 부활의 약속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켜 세우신 부활한 능력으로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죽음을 이기고 승리한 부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충분히 기뻐해야 하는 신앙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 앞에서 이 기쁨으로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을 두 번째로 우리는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천사가 부활 메시지를 선포했을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주님이 거기에 오셔서 평안하냐 하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살아계신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는 그 순간 여인들은 엎드립니다. 주님의 발을 붙잡고 경배합니다. 그분이 하느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인들이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그분이 창조주 하느님이며 구원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하느님을 경배하여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부활을 체험한 여인들의 반응이었고 응답이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무서워하지 말고, 나는 정녕 살았다고. 그러면서 이 여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는 갈릴레아로 가서 형제들에게 내가 살아난 소식을 전하라는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이 가라고 말씀하기 전에 벌써 가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충동과 열정을 가지고 있는 이미 말하기 시작한 여인들의 모습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무덤을 빨리 떠나 제자들에게 알게 하려고 발길을 돌립니다. 어떻게 침묵할 수 있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빨리 누구에게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첫 목격자로 여인들을 선택하셨을까요? 첫째 이유로는 남성 표현보다는 여성이 긴급하고 충격적인 사건의 메신저로서 더욱 예수님의 부활 경험을 더 구체적이고 사실적인 묘사의 표현을 잘하는 여성들이 적합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하느님이 여성들을 택하여 부활 대화의 근본적인 진리와 부활의 역사성을 입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입증을 위해서 첫 번째로 유다 랍비들이 법정 소송에서 여성을 증인을 세우는데 찬반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일치 때문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에서 여인들의 증언을 꾸며내지 않았다고 보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여성들이 대담하게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향유를 바르기 위해서 준비한 이러한 책임지는 수행하시는 모습을 보는 반면에 남성들은 예루살렘으로 숨는 겁쟁이의 모습이 유대인 독자들에게는 민감하게 자극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은 확실히 기록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세 번째는 여인들의 실제 이름이 나오는데 이것은 사실이라는 증거입니다. 이 여인들은 초대 그리스도교 공동체에 잘 알려진 이름들입니다. 이러한 세 가지로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인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을 기뻐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기뻐하고 전하는 여성 제자들처럼 우리는 기뻐하며 살아야 합니다. 세상의 주인이신 우리를 구원하신 하느님을 경배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시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며 경배하며 증거하는 부활이 되도록 기도합시다. 아멘. 지금부터 물주법과 세례 서약 갱신식이 있겠습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세례를 기념하며 뿌릴 이 물에 하느님께서 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청합시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롭게 하시어 우리가 받은 성령께 충실히 머물게 하실 것입니다. 주 하느님, 이 거룩한 밤을 지새우는 주님의 백성을 자비로이 도와주시어 인간을 오묘히 창조하시고 더욱 오묘히 구원하신 주님의 위대한 업적을 기억하는 저희를 위하여 이 물에 강복하소서. 주님께서는 이 물을 만드시어 땅을 비옥하게 하시어 사람이 마시고 몸을 씻게 하셨나이다. 또한 이 물로 주님의 자비를 베푸시어 주님의 백성을 종살이에서 해방시키고 사막에서는 그들의 갈증을 풀어주셨나이다. 예언자들은 이 물로 주님께서 사람들과 맺으실 새로운 계약을 미리 알려주었나이다. 마침내 그리스도께서는 요르다강 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재생의 세례를 마련하시고 부패한 인간 본성을 새롭게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 물로 저희가 이미 받은 세례를 기억하고 새로 세례를 받은 형제들과 파스카의 기쁨으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피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세례로 파스카 신비에 참여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묻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을 얻어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사순식의 여정을 마치며 마귀와 마귀의 모든 행신을 끊어버리고 거룩한 가톨릭 교회 안에서 하느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한 세례 서약을 새롭게 합시다. 여러분은 마귀를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행실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마귀의 모든 유혹을 끊어버립니까? 예, 끊어버립니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 동정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묻히셨으며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성부 오른편에 앉아 계심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성령을 믿으며 거룩하고 보편된 교회와 모든 성인의 통공을 믿으며 죄의 용서와 육신의 부활을 믿으며 영원한 삶을 믿습니까? 예,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를 물과 성령으로 새로나게 하시고 저희의 죄를 용서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은총으로 저희를 지켜주시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아멘. 고개를 숙여 주십시오. 모두 촛불을 꺼주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밤에 마음껏 기뻐하며 생명을 창조하신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의 바람을 간절히 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빛이신 주님,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를 굽어보시어
순환과 죽음의 고통을 이겨내신 예수님을 소리 높여 찬미하며 영원한 생명과 사랑을 전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소서. 세계 지도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지혜의 샘이신 주님, 이 세상을 이끌어가는 이들에게 지혜의 은총을 주시오. 자국의 이익보다 공동선을 추구하며 이웃나라와 협력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새 영세자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세례성사를 받고 주님의 자녀가 된 새 영세자들을 축복하시어 그들이 세례의 서약을 늘 기억하고 언제나 하느님만 섬기며 기쁘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정 공동체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님, 성 가정을 이루어가는 모든 가정을 보살펴 주시오. 그들이 일치와 사랑의 끈으로 하나 되어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인자하신 주님, 예수님의 부활을 환호하며 바치는 저희의 기도들을 즐겨 들어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찬의 전례 시간입니다. 봉헌성가 213번, 510번 하시겠습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내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저희가 바치는 기도와 제물을 받아들이시어 오늘 시작하는 이 파스카 신비로 주님께서 마련하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내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주님, 언제나 주님을 찬송함이 마땅하오나 특히 그리스도께서 저희를 위하여 파스카 제물이 되신 이 밤에 더욱 성대하게 찬미함은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의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의 죄를 없애신 참된 어린 양이시니 당신의 죽음으로 저의 죽음을 없애시고 당신의 부활로 저의 생명을 되찾아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부활의 기쁨에 넘쳐 온 세상이 환호하며 하늘의 온갖 천사들도 주님의 영광을 끝없이 찬미하나이다. 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그레고리오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오늘 세례와 견진으로 주님의 가족이 된 신자들도 생각하소서. 이들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기꺼이 성자 그리스도를 따르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뵙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래오니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저희 영혼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죄 안에 주님을 모시려 하단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죄 영혼이 곤나으리라. 성체 성가는 500번과 160번 하시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가 파스카 성사로 힘을 얻고 비오니 사랑의 성령을 부어주시어 그 사랑으로 한 마음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비나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그 회장님 하시면 제가 그 오늘 공지사항으로는 그 특별히 그 교회 행사력 중에서 그 모든 것이 부활을 향해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그 세례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공동체의 일원이 되신 우리 새 영세자 견진자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자, 뒤를 돌아서 우리 신자들 모두 박수 한번 쳐주십시오. 자,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두 번째로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활성화되려면 대부 대모님들이 꼭 챙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비자 교리할 때 대부 대모의 선정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신자만 되면 뭐합니까? 그래서 우리 이번에 영세 받으시는 분들은 다 이렇게 성서 필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봉헌한 내용이 이겁니다. 네. 또 그리고 마지막으로 더 하는 것은 4주 더 연장을 해서 성서 공부를 일주일 더 하고 그다음에 그 성서 3주간짜리 3개월짜리 그것도 연장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성당 안에서 이 성서 공부를 통해서 신앙 교육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사이에 대부 대모님들이 꼭 챙기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특명을 받았으니까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노력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예비자 교리 선생님들 다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를 받으십시오. 저 뒤에 스텔라 자매님 왜 안 일어나요? 스텔라 자매님 왜 안 일어나요? 다 박수 다시 한 번. 이번 영세자 교리는 그 일상적으로 하는 예비자 교리뿐만 아니라 특별히 그 통신 교리를 담당하시는 분 또 아니면은 그 개인 그 지도를 하는 그런 그 영세자 교리를 해서 이렇게 함께 어우러져서 해서 그 여러분들이 많이 도움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시 한번 예비자 교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선생님께 박수. 그리고 이 전례를 위해서 전례 담당하신 전례 분과장님 정진혁 스테파노 형제뿐만 아니라 그 전례분과에 담당하신 모든 분들 다 함께 일어나 주십시오. 제대회 그리고 그 꽃 준비하시는 헌화회. 자, 다 함께 일어나 주세요. 그리고 우리 복사단, 우리 복사단 다 일어나주세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우리 성가대는 지난 그 몇 개월 동안 특별 활동을 특별 훈련을 하셔가지고 오늘 아주 잘 해주시는 이 부활 그 성야의 그 노래를 특히 그 화답송 응송을 잘 해주셔서 다 함께 박수 한번 쳐주세요.
자, 우리 박수를 받았으니까 특송을 하겠습니다. 모두 일어서 주십시오. 오늘 그 저기 특송은 좀 새롭지 않나요? 네. 우리 그 지휘자님이 편곡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어. 그 특별히 그 마지막으로 저는 공지사항 그냥 여러분들 주보 가져가셔서 다 함께 읽어보시는데요. 저는 굉장히 놀라운 사실이 우리 판공 성사를 그 요번에 그 보면은 그 판공 성사 현황이 있습니다. 그 현황이 보시면은 2023년 이 부활 때 343명이나 봤고요. 주일학교도 80명이나 이렇게 성사를 봤어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신앙 안으로 돌아오는 우리의 그 공동체의 모습들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까지 파악한 세대수가 791세대, 그리고 등록된 신자수를 확인하니까 1280명으로 그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놀라운 그 사실입니다. 하여튼 이 공동체가 숫자만 늘어나는 게 뿐만 아니라 공동체 내에서 활동이나 이렇게 좀 내 공동체, 내 집이라는 sense of belonging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계속 가지면서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이 이렇게 그 성사생활 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엄 광복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 부활 대축일을 지내는 우리 신자들에게 광복하시고 온갖 죄의 위험에서 자비로이 보호하여 주소서. 아멘. 성자의 부활로 영원한 생명을 되찾아 주신 하느님께서는 여기 있는 교우들에게 불사불멸의 상급을 채워 주소서. 아멘. 주님의 순환 시기를 마치고 부활 축제를 기쁘게 거행하는 우리 교우들을 영원한 기쁨의 천상 축제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신자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느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파견성가 141번입니다. 항상 읽게 되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주시기 바랍니다. 바깥쪽 나가시면서 초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가시면서 초 반납해 주시기 바랍니다.